점프를 수행하다가 참호해서 짜장면 시키신 분 찾는 철가방을 우리는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육군에서 이동식 근무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큰 반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데 폭염 시기에 야전에서 전투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무 지원 장병들이 그 고난을 받는 게 훈련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근무 지원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스스로 충당하다 보니 그동안 고충이 많았지 않습니까? 더운 날 샤워 못 하는 거. 아, 이게 먹는 문제, 또 이 화장실이나 오페스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동식 근무지원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굉장히 큰 반향이 이루어졌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야, 요즘 군대 좋아졌네. 나 군대 생활할 때는 진짜 열악했는데 말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만큼 병영 내 전투 근무 훈련 전투훈련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아니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역 시절에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는 미군 부대 키르기니스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캠프에 갔더니 모든 시설 민간인들이에요. 시설을 짓고 샤워실을 짓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먹을 걸 만들어서 식당을 설치하고 조리를 하고 그러니 군인은 그저 싸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미군 시설에서 제일 부러운 거는 폭염기에는 미군 텐트는 진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옵니다. 아, 시원해. 시원해. 미군 병사들은 우리 한국군 병사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추울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앞으로 민간 위탁 근무 지원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고 전투 현장에마다 그런 이른바 PMC. 이 과거에 이제 군에서 군에 대해서 근무 지원하면은 이거 어떻게 뭐 군에 납품할 수 없을까? 이게 좀뭐 작황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이거를 군에 납품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만 하셨던 걸 혹시 있으면은 그게 아니고 토탈 근무지원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를 군에다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군수지원 서비스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병의 사기 복지 또 휴식 여러 가지 그 근무 환경 전반에 걸쳐서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육군 부대에서 훈련 전에 훈련 준비 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일주일쯤 전에 다음 주부터 훈련 시작되는데 얼마만큼 장비가 준비됐고 어떻게 전투 지원 서비스를 할수 있는지 다 차려놓고 점검을 받아요. 앞에 취사대, 화장실, 앞에 오페수 처리 등등 모든 장비 연병장에 깔아놓고 가서 다 하나씩 점검을 해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숙달되지 않은 병사들이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서 안 해본 텐트를 조립하고 건물을 짓고 이동형으로 또 취사 도구를 야전형으로 바꿔서 차량에 장착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 이건 민간 기업이 다 담당해서 지원한다는 그 세트나 키트 정도로 돼가지고 이거 저 민간에서도 대규모 공연을 갈할때 가장 화장실이 큰 문제가 되는데 거죠. 그렇죠. 야전에서 작전 훈련할 때 화장실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면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겠어? 어디서 해결하겠어? 오페수 문제가 그 전투 현장 인근의 산야가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가 이게 있는데. 말도 못해요. 그 보병 부대가 훈련하면 대개 훈련하는 지역들이 대부분 겹칩니다. 지난번에 어느 부대 훈련하고 갔으면 이번에 또그 비슷한 지역 가서 그 오페수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큰 문제죠. 구체적인 사례를 뭐 적나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월남전에서도 이런 그 베트콩이 그 오페수 특히 그 대변 같은 거를 이렇게 으슥한 곳에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가 거기에서 뭐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무기고도 발견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실 가는 도구가 뭔지 아세요? 야전삽이에요. 아, 그렇죠. 생리적인 문제 해결을 스스로.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성 장교 부사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섞여 있어요. 그 야전에서 같이 훈련하면 그 병사들이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서 딱 사주 경계를 합니다. 일볼 수 있도록 지키는 경계 가드를 제공해요. 그거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잘해요. 그런데 그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육군에서 지금 혁신적인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동식 근무 지원 서비스를 완전히 세트 자체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이것이 좀 말로 하는 병영 문화 혁신보다 너무 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름철 같은 때 이런 때 샤워 시설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이런 샤워 환경도 지금 제대로 구비되지 못해서 고생이 우리 장병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범적인 사업이 잘 진행되면은
그 전투 훈련을 더욱 매진하고 그런 군대가 되는 그 유무인 복합체계 워리어 시스템도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후방 지원할 수 있는 국무지원 서비스가 수준 높게 이루어지고 시범 때만 잘 돌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 전투 훈련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지원이 되고 삼시세끼 먹는 문제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 그런 것도 이런 시스템에서 잘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투 현장에서도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한강변에서 시켜 먹듯이.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군이 한국군의 이동식 군수지원 서비스를 부러워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육군 작전부대도 최첨단 드론을 조종 운용해야 되고 또 이런 육무인 복합 시스템과 같이 가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동식 근무지원 서비스는 정말 장병들이 체감하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당에다 에어컨도 잘안 되는데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각종 법정 교육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교육부터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전부 다 졸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교육을 많이 받아왔던 그 과거의 향수에 있었던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야, 군대 훈련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또 산업 분야도 하나 생기겠군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한치의 그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이게 또 되지. 여기에 뭐 전직, 전관, 예우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면 이것이 또 순항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희망스러운 군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대단히. 대한민국 국군 모든 면에서 혁신적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 국방개혁의 피로도를 확실하게 풀고 사기 복지가 충천한 군대로 다시 발전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